아이고야, 우리 방금 잘생긴 애님. 아야, 방금, 아야, 고맙다. 아까 사진 찍어준 애야, 고맙다. 여행 잘 다녀와라. 야, 고마워, 진짜. 100개. 방금 빠박이, 와! 아, 2명 왔었는데, 100개 사주네. 아, 고맙다. 야, 여행 잘 다녀와. 조심히 다녀와. 지금 태풍 몰았는데, 일본에. 그래, 고맙다. 고마워, 진짜. 잘 갔다 와라. 고맙다. 진짜 고마워. 조심히 가라.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애들아, 나는 이제 그만하고, 나도 진짜 지금 이틀 전 6시부터 지금까지 방송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예, 그만하시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야, 쇠가 그 100개 쏴지면 오른쪽에 뜨는 거좀 해줘라. 자, 치킨 먹방하고 저는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행 갔다 오거든요. 좀 많이들 보고 싶어도 참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야, 스웨가! 별풍노트. 그래도 저 여러분들 24시간 깔끔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형님, 감사합니다. 아,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아, 엉덩이 아파. 하민호님, 와! 200개 뿌리. 허민호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형님. 형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형님 다음에 한번 제대로 한번 뜹시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민호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착하셔, 저분. 아, 형님 진짜 200개, 형님 저도 팬으로 가입 제대로 하러 갈게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며칠 봤어요. 마지막 소통 방송을 하고 가야지, 얘들아. 젓가락이 없네. 저도 콘돔을 왜 던진 거냐 하면 병신들아. 자극시켜가지고 자기한테 빨리 오게끔 만들려고. 왜냐면 뒤에 막 보다가 옷까지 있는데, 옷 동생 어디 갔어? 이럴 수 있으니까. 콘돔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열받게 만 다음에 빨리 앞으로 오게 만들어, 마, 어, 만든 거지. 대박이 안 돌아가. 왜냐면 눈치챌 수 있으니까, 동생 없어진 거. 콘돔으로 유혹한 거다. 그 말도 맞지. 콘돔을 어디서 난 거냐고요? 처음부터 못 보셨구만. 와, 깐타 형님 500개 감사드립니다. 깐타 형님 5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와, 동급뱅다이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김판장 드릴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 1레벨 이제 봤어요? 근데 얘들아, 뭔가 미스테리 그리면서 점점 느는 것 같지 않냐? 집중도 이런 게. 응? 뭔가 그리는 게, 이제는 뭐, 좀 이제, 연기도 좀 하고, 연기하면서 읽고, 하면 할수록, 가면 할수록 늘어. 요기요, 요기요. 마지막 방송. 누가 보면 군대 가는 줄 알겠네. 여기 종사하면요. 거의 20만 원 이상 줘, 20만 원. 힘드니까. 20만 원 줘, 20만 원. 네. 소장님, 백일장 와, 이모수. 수장님께서 100,000개 별풍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이고야, 수장님 100,0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100,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아, 감사드립니다. 오버일 분들은 봉주 유튜브 가서 보세요. 예. 네. 브랜드는 모르겠어요. 아, 고맙습니다, 조태식. 1도 안 고마우면서 고마운 줄 연기 오졌다. 결국야, BJ들이 방송 끄면 그렇게 공허하고 현타 온다더라. 그거 맞냐? 더블로 현타 안 오는데? 그냥 와할거 했다 뿌듯하다 이런 기분이 현타는 안 오는데 현타가 왜와돈 버는데 존망님 100개 안기 못기 와돈 많은 100개 100개 감사드립니다 와 곰마형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뻐한장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저요? 아, 모르겠어. 호텔 잡은지, 펜션 잡은지 모르겠어요. 지한테 물어봐야 돼요. 한개 감사합니다. 네, 여행 때 영상 찍죠? 유튜브에 야단님 올리려고요. 100개 안기 못기 와, 야하님께서도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야하님 팬그룹까지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예, 공조 올리고 갈 거예요. 나 이거 끄고 바로 공조 올릴 거야. 쉰다고. 아마 목요일까지 쉴수 있어요, 목요일까지. 왜냐면, 여수 갔다가 그래도 부모님 보고 가야지. 우린 여수에서 바로 부산 갔다가 하루 정도 있고 그렇게 올라오려고요. 가는 김에 부모님도 만나야 되니까. 지금 거의 3개월째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고 오려고 엄마 집에서 자고 오려고요 만만해 형님 별구야 난 니가 지난 너의 어머니와 함께 했던 아빠를 기억한다 부디 무리하지 말고 방송하기 바란다
아, 나 오늘 9시에 다녀야 돼. 주민등록증. 요즘 주민등록증 쓰면 비행기 못 타요. 나 9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아침 민증 재발급하러 가야 돼. 아, 갔다는 카카이사 부모님께 뭘 역할님 백기한 줬어요? 이모띠에 와, 하카요님! 와, 팬그룹까지 100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100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앙키모띠, 디발. 혜민 누나님 와! 100개 앙기모띠에 와, 혜민 누나님, 100국의 별풍선! 혜민 누나님, 100국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국의, 잘 다녀와. 아, 고맙습니다. 팬그룹까지 100개, 100국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졸골 방송이 제일 재미없던데, 왜 들어와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게 바로 중독이지. 응? 파파야니까 몸을 만지냐고요? 아, 나 찹쌀이 좀잘 어울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대님 어서오세요. 저 방송 거의 12년째요. 이번에 8월 15일 날이 저 10주년이에요. 15일 날 이제 BJ 영상들 다 이제 편집해가지고 들어주면 10주년, 8월 15일. HKPB 332님 백국의 와, 또 앙기모띠. 109개 감사드립니다. HKP BB형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109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2010년부터 한거 아니에요. 블라이저그 때부터 했으니까, 훨씬 더 오래지. 훨씬 더 오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태지야, 만개도 없으면서 불화까지 막 들이라고 미친. 얘들아, 내가 1년, 2년은 안 챙겨도 10년은 챙겨야지. 어? 저는 여러분들 막담 피고 이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목요일 나올지 금요일 나올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많이 온다 그러면 좀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꺼져 돼지 새끼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 쉣, 어우 쉣, 저 같은 쇠기, 쇠그릇, 쇠그릇. 아,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노래 제목님. 여권 챙기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증. 정부가 발간인 와, 백기 안 정부가 이모띠. 밝아요, 형님. 10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형님.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 여권 말고 신분증 비행기 타는데 뭐 여권이야 해외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한개 뺑글어 갈 감사합니다. 얘들아, 자 이제 오늘 24시간 방송 끝났고 24시간이 아니라 씨발 거의 30시간 방송이었어. 말보로 골드요. 말보로 골드. 일단 공지 쓸 테니까 제뭐 여행 갔다가 뭐 찍은 예쁜 사진들, 연지 사진들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게요. 예.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형님들.